아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 목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내용일 겁니다. 제가 오늘 다뤄드리고 싶은 여러분들과의 영상 주제 내용은 돈을 많이 번 분들, 일종의 뭐 돈으로서 성공한 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 앞에서 돈 번 성공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회사와 한국분들 그리고 외국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쭉 돌이켜보고 뒤돌아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뽑아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거고요. 아, 이건 뭐 꼭 남의 집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영상에서 미국, 외국 생활에서 돈을 많이 버셔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사항들. 첫 번째입니다. 오픈 마인드입니다. 나라도 살면서 개방적인 나라와 외국에 발전되어 있는 정보와 기술과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일수록 발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현실, 상황,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고 보는 관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하는 생각이 좀 더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의 마인드는 긍정 마인드라고도 볼 수 있는 매치가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넓은 마음, 열린 마음, 오픈된 마음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그리고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입을 닫을 때는 닫지만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오픈마인드,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받아서 본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픈마인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입니다. 첫 호감, 첫 인상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옷매무시, 옷을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나의 신경, 그리고 나의 말투, 그리고 나의 행동,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브랜드 가치화를 높입니다. 우리가 브랜드, 명품 하는데 대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국가의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한 상품의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람의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첫 호감, 첫 인상에 신경을 씁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였고 누구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절대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무리 이쁘고 날씬하면서 멋진 여성이라도 입 밖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거나 저급하면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뒤돌아서면서 욕을 하죠. 표정이 밝지 못하면서 외모만 출중한 사람들 주변에서 계속해서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 또 나부터 모든 사람들이 첫 인상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굴이 못생기고 행동에 있어서 교육 수준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사람은 스마일링 하면서 누군가한테 베풀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주변에는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면서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내 호감도, 나의 호감도,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살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셔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꼭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당신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호감, 첫 이미지를 신경 쓰는 부분 어떠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만나거나 첫 미팅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제가 꼭 느끼는 부분은 그분들의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지? 저 자신감의 근본과 근원은 어디서 나오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당한 자신감, 모든 일에 확신이 차 있는 그분들의 모습들이 강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추진력, 그게 있고 그동안에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겠죠.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돈을 버셔서 성공하신 분들의 세 번째는 그분들의 강한 자신감. 그분들의 강한 자신감 속에서 상대방,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분에 대해서 신뢰도와 설득력을 높게 받게 되죠. 웬 자신감 하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결국에 가선 신뢰도와 그분들에 대한 신용도는 맞는 경우가 최종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세 번째에 가지고 있는 부분 자신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아발견이라는 명칭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자아발견. 그분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왜 당신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의 목적성, 객관적인 자기 자신의 발견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거래와 이 미팅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이 사업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시작을 했고 앞으로 무엇으로 끝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발견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로드맵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한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가치와 자기 발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주제 속에 아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미쳤습니다. 왜 미쳤느냐고요? 일에 미쳐 있습니다. 그 일에 미치는 건 무작정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미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결정이 끝이 어디더라도 그 끝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끝을 보고 돌진하는 건 아니고요. 과정에 대해서 돌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시간 1분 1초 그리고 다음 시간 1분 1초의 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미쳐 있습니다. 자기가 매진하고자 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미쳐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돌진하고 저돌적입니다. 그런데 미쳐야 성공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공한 분들 중에서 돈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하게 어떠한 창작을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많고 사실 저도 제 사업 중에 일부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서 내가 미쳐서 하는 일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잠이 와도 졸리지 않죠. 하루에 2시간 3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더라도 내 몸이 축나거나 내 몸에 병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좋아서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이와 이민 생활의 이민 지역이 어디든 간에 한번 미쳐보시는 일,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돈이 아니더라도, 명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어떤 일이 사소한 것이라도 한번 미쳐보시는 순간, 시간, 한번 경험해보시면 어떨까요? 할만하지 않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신용입니다. 미국에서는 크레딧이라고 하죠. 신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라고 말을 할 만큼에 대한 신용. 그 신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돈으로서의 신용, 약속으로서의 신용, 입에서 내뱉은 구두에 있어서의 신용, 그리고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 속의 신용. 형태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이 신용만큼은 대단합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 삼자가 말을 했을 때 아,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한테는 돈을 투자해도 돼. 그 사람은 간쓸게 빼줘도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 자식보다 나. 그 사람 내 형제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용입니다.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남이 나를 믿어주고 남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대단한 인간으로서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신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제가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거래처와 많은 회사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경제적으로 돈을 가치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자질구레하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여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소 4개 이상이 포함이 되신다 그러면 성공하실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외국 생활, 미국 생활 하시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남이 부러워할 만큼의 경제적으로 돈의 가치로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드린 6가지 중에서 최소한 4가지 이상을 실천해 보시면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성공하시는 돈의 성공자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면서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과 정보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캐리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